여기를 해월장으로 가는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듣거라. 가는 도중에 우린 소금 도둑들을 만날 것이다. 절대 우리가 먼저 공격을 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네. 네. 백소씨, 소금 도둑들이다. 저놈들이 거래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절대 선제 공격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다시 한번 단단히 읽어라.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출발하자. 기습이다. 막아라! 누가 쏜 화살이냐? 쳐! 놈들이 밀매 장소에 대해 입을 열더니 그래, 승량이란 놈만 알고 있고 다른 놈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옵니다. 헌데 해월장이 거짓 정보를 한 건 어찌하셨습니까? 이게 내 침소로 날아들었다. 그 첩지엔 해월장은 가짜 장소이고 승량이란 놈이 소금을 배달할 것이라 적혀 있었다. 헌데 왜 저희들에게까지 비밀로 하신 것이옵니까? 내 주변에 첩자가 있다고 했다. 하면 머리띠를 보낸 자가 첩지를 보낸 것이옵니까? 어사대에 처음 제보를 한 그자가 날 도와주고 있다. 대체 그자가 누굴까요? 나 또한 심장이 터질 정도로 그자가 너무 궁금하다. 내가 보내준 머리띠가 대체 누구에게 가 있는 것인지. 근데 도망간 년들을 다 잡아 죽이고 났더니 남은 게 별로 없소이다. 부득이하게 공녀들을 다시 차출해야만 할 것 같소. 그깟 공녀들 100명이고 1000명이고 얼마든지 다시 잡아 올리겠습니다. 고맙소 심양왕. 자,